안녕하세요. TV 지식영화 박진아입니다. 4만 4온이 아니라 4만 3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미세먼지는 우리 생활에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은 공기청정기의 사용이 점점 늘고 있죠. 갈수록 필수품처럼 여겨지고 있는 공기청정기,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공기청정기는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미세먼지, 악취 등의 냄새 성분과 같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전입니다. 공기 중에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는 크게 필터를 사용해서 여과 흡착하여 걸러내는 방식과 정기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여과란 입자의 크기 차이를 이용해 액체나 기체로부터 고체 입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이고, 흡착은 고체의 표면에 기체나 용액의 입자들이 달라붙는 것을 말합니다. 필터의 종류에 따라 제거할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달라지는데요. 미세한 입자를 여과할수록 필터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기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기청정기는 방전에 의한 이온화 방식을 이용합니다. 수천 볼트의 고전압을 걸어주면 전극 자체에서 전자가 생성되거나 전극 주위의 기체에서 전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전극 주위에 플라즈마가 형성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가 공기 중에 입자에 부착되면 입자들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전하를 띤 먼지 입자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반대 전하가 걸려있는 집진판으로 이동해 들러부터 제거됩니다. 이때 여과 방식과 다른 점은 이온화 방식의 경우 공기 정화 과정에서 오존이나 질소 산화물 같은 산화물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화물은 반응성이 커서 공기 중 유해물질의 분해를 촉진하는 살균 효과를 나타내죠. 하지만 오존 발생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실내의 오존 농도가 높으면 기침, 두통, 천식, 알레르기 질환 등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실내의 오존 농도를 0.06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적은 전력을 사용해서 많은 환경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먼지, 꽃가루, 애완동물의 털, 집먼지 진드기의 배설물들은 민감한 사람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데요. 공기청정기는 이러한 공기상의 오염물질들을 줄이는 거죠. 갈수록 민감해지는 나쁜 공기 환경들, 앞으로 공기청정기의 발전이 더 주목됩니다.